어제 배현재 의원님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오의 습격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사당국은 정치 테러에 대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배현재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1호 홍보대사였습니다.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 지난 24일, 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일과 24일에 걸쳐 타임, 로이터 등 여러 외신에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성역을 지키고자 국내 언론을 꽉 쥐어잡으니 의혹 옆구리가 터져 해외까지 닿은 꼴입니다.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옳다던 국민도 김건희 성역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틀 전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땡윤 KBS와 대담 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미리 질문 내용도 주고 실언도 편집해버리는 쿵짝쿵짝 엉터리 대담일 텐데도 이마저도 검토 받아야 합니까? 혹시 대한민국 서열 1위에 최종 확인이 필요한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짝 졸아 공손한 양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 한동훈 집권 여당 대표는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비루한 처지 덕분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갑자기 자신이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뜬금없이 명품백 수수가 사소한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 국민의힘 목표가 김건희 방탄입니까?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해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땡윤 방송과 맹탕 대담 같은 어설픈 쇼는 당장 중단하시고,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수사를 수용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양의 탈을 벗고 양두구육 수용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